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 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좌우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네요. 한번 인사해 봅시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네요. 네. 아멘. 우상 숭배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과 가장 큰 차이점은 신을 섬기는 태도와 방법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신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 신의 힘을 빌리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삽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만이 개인과 또 사회의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숙제처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사랑에서 이렇게 출발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내게 부탁한 것, 좋아하는 것, 말한 것, 그거를 지키고 싶은 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도 다름 아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교훈이었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핵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것이었죠. 제가 어젯밤에 우리 자녀들과 같이 이렇게 큐티 모임을 하면서 이 어제 본문에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때는 또 그렇게 중요하게 제가 주목하지 못했는데 어젯밤에 또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각각 장막으로 돌아갔는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곁에 좀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면서
그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라는 것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 그래. 나는 모세와 같이 영적인 그런 리더의 자리에 있는데, 다른 사람 다 집에 돌아갈 때나, 다쉴 때나, 다 잠잘 때나, 그렇게 똑같이 그러면은 안 되겠다.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돌아갔는데도 너는 잠깐, 곁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러한 깨달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라는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2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떤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3절에 너가 복을 받고 너가 크게 번성하리라. 장수의 축복, 번성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신뢰하는 어떤 선생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도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도덕적, 윤리적 교훈을 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적인 삶에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환경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세상의 처세술, 세상의 전망, 이런 것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준비, 세상의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전염병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천재지변 그런 거 앞에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세상의 어떤 화려한 시스템도 눈부신 과학 발전도 초강대국이라 자부하던 국력도 전염병 앞에 속수무책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당당하던 세계 초강대국의 대통령들도 이 확진자 수, 사망자 수가 막 올라가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지잖아요. 자세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이제 4에서 9절은 그 유명한 쉐마 본문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유대인 교육의 근간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쉐마 교육의 핵심도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하고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온전히 100%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과 영혼과 힘은 전인격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지성, 감정, 의지, 존재, 자체, 에너지 등 모든 것을 포함해요. 이제 6에서 9절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지를 말씀하십니다. 6절이죠.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은 너의 마음 위에 항상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마음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이 늘 마음의 관심사이며 기억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십계명은 돌판 위에 새겨져 있었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판에도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이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절은 특히 자녀들에게 계명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함을 강조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코로나19로 가정 예배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늘 교회 사역을 우선한다는 핑계로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신앙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지 못한 것 같은데 이번 기간에 가정 예배에 더욱 집중하면서 이 더 늦기 전에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또 그것이 전적으로 가장인 나의 책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번 학기 때 컴패션 그로잉 EOE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약간 홀딩 됐잖아요. 그래서 이 컴패션 서정인 대표님과도 이렇게 교류하는 중에 서 대표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19 이 기간 동안에 이 가정 안에서 점수를 따는 기회로 만드세요.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단문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와 또 자녀들을 또 목사님 그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쁘다는 또 그러한 이유로 그렇게 좀 아이들 많이 케어하지 못했다면 그런 기회로 삼으세요. 이렇게 오히려 기회로 삼고 긍정적인 면을 집중하라고 그런 이렇게 단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도 깨닫는 거가 있었어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참으로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식사할 겨를조차 없으셨잖아요. 사역이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역했죠.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역을 했죠. 종교개혁, 마르틴 루터. 마르틴 루터 또한 거의 매일 설교했고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했지만 언젠가 깨달았대요. 그리고 자신도 가정의 목사가 되어 예배를 인도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런 글을 남겼대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장막 안에 하나님의 집과 교회를 두었다. 오늘날에도 경건하고 독실한 가장은 누구나 자녀에게 경건한 삶을 가르친다. 설교의 황태자 찰스 스펄전도 가정 예배를 자주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건강한 자녀를 기르고 싶습니까? 우리가 흙으로 돌아간 뒤에도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정 예배로 함께 모여 힘써 훈련시키십시오.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의 말대로 실천하였습니다. 그가 죽은 뒤에 아내 미망인이었던 아내 수제너는 이런 글을 남겼대요. 식사가 끝나면 서재로 자리를 옮겨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사랑하는 남편의 기도는 어린아이 같은 감수성, 영적 연민, 뜨거운 신앙으로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어린아이가 사랑 많은 아버지와 가까운 것만큼이나 하나님과 가까워 보였고 그렇게 주님과 대변하여 대화하는 그의 모습에 우리는 자주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 얼마나 피를 말리는 그러한 것에 한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가정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또 이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도요. 지금도 보면 그 설교한 그 스펄전 설교 대계라는 그런 책들도 전집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양의 설교 사역을 감당했는데도 이렇게 하루를 마치기 전에 가정 예배를 책임 있게 인도했다는 것, 참 저에게도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책한 권을 소개하고 싶어요. 도널드 휘트니가 쓴 오늘부터 가정 예배라는 책인데, 이 코로나19의 기간 동안 우리 가정 안에 어떻게 풍성하게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며 읽었는데 참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가 준 교훈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자녀 교육은 학교에, 그리고 신앙 교육은 교회에 일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코로나19로 보내다 보니까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죠. 아, 자녀 교육의 1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것이구나. 우리 자녀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우리에게 시급히 회복되어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8에서 9절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동행하며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를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8에서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에서 9절입니다. 시작. 한마디로 항상 말씀이 보이는 환경을 조성하라는 거죠. 어떻게든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그리고 실천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는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해라. 오늘날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안방문에도 붙이고, 화장실 문에도 붙이고, 화장실 변기 앞에도 붙이고, 어떤 일을 할 때든, 말씀이 이렇게 보여지게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든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우리가 실천하려고 애써야 되죠. 말씀을 순종하는 것,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일단 말씀 안에 뭐가 쓰여져 있는지 알아야 실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조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성경책은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한번 성경 봉독할 때그 이렇게 지퍼를 열었다가 한번 닫으면 열자가 없이 툭툭, 그리고 다시 주일날 와서 열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마다 말씀을 가까이 할수 있는 그런 환경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든 말씀을 읽고 그것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서울로 밴드에도 계속 말씀을 올리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벽 말씀, 그리고 9시에도 공동체 말씀 영상도 올리고,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집중해서 말씀 앞에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하더라도 오늘도 혹한 단어, 한 문장, 어떤 깨달음, 그게 스쳐가더라도 하루에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을 안 하고 지나갈 때랑, 그렇게 말씀이 노출돼서 밴드에서 한 문구라도 나에게 감동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되뇌이는 거랑 전혀 다른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고 의식하며 사는 삶이 회복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학자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가장 큰 계명,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최고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중에 제일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하는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냥 내가 힘이 있을 때, 여력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그럴 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잘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만. 여러분, 신앙을요, 무슨 되게 고차원적인 그런 가르침,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모님을 사랑하며, 연인을 사랑하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어떻게든 들어주고 싶고, 어떻게든 실천하고 싶듯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딴것 없어요. 매일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을 내삶 속에 실천하는 것, 말씀을 실천하는 것, 계명을 실천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뿐 아니라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 때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또 말씀을 들었어요. 이런 말씀 들을 때 그냥 우연히 들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뭐 카톡을 이렇게 한 번이라도 밴드에 올라와 있는 말씀을 복사해서 보내준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부터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1차적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어떻게든 가르치는데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각 가정의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 각자와 우리 자녀들도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이 말씀을 이 계명을 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힘을 다해 온 전심을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어떻게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복의 복을 받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아버지 정말 더욱더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의 그 신앙 교육에 첫 번째 책임은 하나님 아버지 받은 아이들 있다는 것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어떻게든 말씀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서울로 공동체에 아버지 말씀을 어떻게든 아버지 듣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여 가정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의 신앙에 아버지 그 책임은 아버지 바로 부모인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주님 주께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계명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가르치는 데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많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 1차적 책임이 나에게 있는데도, 부모에게 있는데도 우리가 그냥 보내기만 하면은 그것을 다한 것이냐 그렇게 책임에 필요했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각 가정이 어쩌면 교회보다도 먼저 생겨진 공동체인데, 주님, 가정 안에 말씀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가정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정말 어떻게든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말씀을 우리 문자로 보낸다든지 작은 실천들이 오늘 가기 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옛거부터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이후에 서울로 공동체 더욱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처럼 정말 예배의 은혜, 또 속으로 모임의 그러한 귀한 은혜들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제 4.15 총선을 마쳤는데, 또 국민들의 뜻에 의해서 또 선출된 이 국회의원들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정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크리스찬 정치인들이 또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나라와 이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에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하나님 더 높여드리는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